난잡해.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뭐 여자라고는 따지질 않아 왜. 여자를 너무 좋아해. 일과 관련된 여자와는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 줄 시사 좀 주세요. 네, 저 2년? 네. 성함이요? 우리 삼촌은 사주도 좋고 금전운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 삼촌이 그러기에는 너무 버는 건 많이 버는데 너무 쓰고 너무 네. 사람을 좋아하고 네.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. 우리 삼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당황 아닌 방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잡해.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재물이 이렇게 모이고 네. 내 거가 이렇게 생기고 내 거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잘 살고 앞으로 사주도 되게 좋아요. 금전도 네. 많이 벌 거고 네. 근데 저기 뭐지 언제지 그 한 4-5년 전에 네. 그 정도에 결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? 네 맞아요. 그때 결혼 안 하시길 참 잘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결혼을 하셨으면요 네. 분명히 이혼을 했을 거고 이혼을 했을 거고 삼촌이 자리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고 네. 지금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마 그때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삼촌이 앞으로 제대로 정말 내 거 내 재산을 잘 축적해서 잘 해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네. 삼촌은 자제하는 게 너무 많아야 돼요. 술 끊어야 되고 여자 끊어야 돼요. 삼촌 네.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중개업 같은 걸 하세요? 네, 저 그 부동산 중개. 이 무당생활 하면서 보면은 네. 사주가 금전의 사주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. 근데 네. 우리 삼촌은 너무나 많아 금전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그 금전이 너무 많고 네. 의기양양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고 다 할 수 있고 네. 이런 상황인데 삼촌 이렇게 가다가는 거지 꼴무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래요? 근데 삼촌 있잖아. 네. 삼촌 하시는 일에 그 중에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거기에 뭐 연관된 사람들하고도 만나세요? 여자들? 진짜 용하시네요.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. 그 말 그대로 건물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과 연관이 돼가지고 그게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간에 뭐 여자라고는 따지질 않아 왜. 여자를 너무 좋아해. 남자는 여자 좋아하잖아요. 그거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거의 미쳐있는 거하고는 다르지. 삼촌 여기서 이런 본인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거기에 포함된 여자들과 관련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이런 식으로 벌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술 마시고 또 여자한테 또 돈 쓰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나. 삼촌 그렇게 살면 큰일 나.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 제가 결혼해요? 그럼요. 결혼하죠. 네.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 삼촌은 내 여자가 만들어져서 정말 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한 지붕을 이고 사는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와 합연이 져서 그 여자로 인해서 집안이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재물도 모아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렇게 사주가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진짜로 큰일 나거든.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. 삼촌은 아무리 돈 많고 잘난 척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막내 동생 같아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삼촌이 장가를 가게 되면 그 여자로 인해서 삼촌이 말 그대로 여지껏 힘들어왔던,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지껏 뭐 잘하고 왔던 거
나는 안 좋아했던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내 부인, 그러니까 내 가정에 같이 짝이 있는 사람이 네. 나를 안정을 시키고 나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야지만 삼촌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. 아, 네. 그러니까 삼촌이 내가 여지껏 내가 한 말들은 모두가 삼촌의 지금 보이는 상황,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오늘 삼촌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잖아. 뭐 지금 부동산 중개관은 뭐 건물 같은 거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요? 네. 삼촌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주변 상권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번화가? 네. 이런 상권인 것 같은데 그 상권은 안 돼요. 아, 거기는 안 돼요? 네. 그 상권은 절대 삼촌이 이렇게 발을 들일 수가 없어. 아, 그 상권 말고 네. 그 조금 변두리 쪽으로 빠지면은 삼촌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부분이 삼촌한테 이렇게 와야지만이 거기에서 삼촌한테 그 문서로 운이 들어온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네. 그거는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그림의 떡.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는 그 주변 말고 네. 조금 더 외곽적으로 빠져나왔을 때 거기 그 부분 쪽에서 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매입을 하시는 게 삼촌한테 금전운이 된다. 근데 선생님 그 투자자가 제가 만나는 여잔데 계속 만남을 그거 아니지. 그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네. 그거하고 연관이 된 여자잖아요. 그쵸. 뭐 이렇게 사랑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만나는 여자잖아. 그렇죠. 약간. 그러니까 안 된다고. 그 사람을 포기를 하고 그 매입 자체를 그걸 포기를 하고 외곽적으로 빠지라니까. 그쪽이 더 잘 맞고 그리고 이 일과 관련된 여자와는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. 그거는 삼촌을 해치는 길이야. 좋은 쪽으로 가야지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.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네. 본인이 끊을 땐 끊고 네. 그다음에 연결할 땐 연결할 줄 알고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지만이 삼촌 하시는 사업에 큰 지장이 없이 금전운도 있게끔 잘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2년 후에 한 내년 내후년 정도에 결혼 운이 들어와요. 운기가 들어오는데 그 결혼 운기가 들어오면 삼촌한테 혼인의 인연이 와요. 인연이 오면은 이 인연과 결혼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이 삼촌이 안정이 되지. 그렇지. 이때 결혼 못하면 삼촌은 못해. 결혼 평생. 지금처럼 살아야 돼. 지금처럼 그렇게 방랑이같이 살면 안 돼.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술 줄이고 여자 줄이고 그래서 삼촌이 이런 사주 가진 사람 드물대니까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왜 내가 방탕한 생활로 해서 인해서 내 이 사주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거짓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야. 본인 같은 사주 가진 사람들 드물어요. 정말 잘 될 거니까 네. 걱정하지 말고 이제 결혼 이번에 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혼하고 이때 결혼 못하면 아예 못하니까 이게 내 마지막 인연이다 생각하고 다른 건 다 끊으세요. 웬만하면. 네. 알았죠? 저 선생님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다른 건물 매입할 때나 뭐 투자 뭐 이런 거 할 때 한 번 더 찾아뵈도 될까요? 아 그럼요.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